개표 결과를 보고 보수 언론들이 충격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당시 많은 분들이 범야권 200석을 이야기했고 저도 범야권 200석에 대한 기대로 눈이 높아졌고 또 범야권 200석이면 윤석열을 곧바로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더욱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거대 야당과 야당 무시하는 대통령 대치구도가 계속 이어지며 정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구도가 이번 총선으로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야당 단독 175석은 압승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서 공개될 선대위 해단식 썸네일을 보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단독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던 목표치를 넘은 안정적 과반입니다. 명백한 승리죠. 그렇다면 조중동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야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심지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장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며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탈당을 언급할 정도라면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아일보는 불통정권 심판범야에 180석 몰표, 여당 최악의 참패,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조중동에서도 이렇게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 집권 말기에는 이명박 지지율이 20%대로 최악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박근혜가 이끄는 보수 정당이 과반을 달성했죠. 그만큼 집권 여당을 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집권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가 지난 총선과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부분은 혁신공천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이기에 수박 180석대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추미애는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만큼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까지 노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추미애는 의장은 중립도 아니다라며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며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대드덕 상태가 된 윤석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부분, 유시민 작가께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던 분석 함께 살펴보시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후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제1야당 대표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마주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잃고 떠나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오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우리 현대사를 볼 수 있었고요. 저 사람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 상처 중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비난해도 될 만한 상처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몸에 붙인 채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취향이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 정치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기적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요. 저 사람이 법원에 가서 정치적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거의 운명이다. 안 죽고 살아남아서 또 가면 그것도 거의 운명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너무 잘 보였고요. 이 사람이 또 한 고비를 넘어갔구나. 정치적으로.